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출석 요구를 네 번이나 받고도 응하지 않았던 전광훈 목사가 어제 11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전 목사를 일부 지지자들이 호위하면서 취재진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시간 30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를 지지자들이 애워쌉니다. 왜 지금까지 출석 안 하셨어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뒤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번이나 경찰 출석을 거부한 전 목사는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에 이어 체포영장까지 검토하자 어제 오전 경찰에 나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범국민투쟁본부 주도의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대통령 체포 같은 발언이 나왔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4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여기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전 목사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불법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연행된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받고 있는 혐의만 6가지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는 폭력 집회 주도에 국한됐던 만큼 전 목사의 추가 출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